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장점은 역시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운 공격력입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를 비롯한 지상무기부터 현무미사일 시리즈와 첨단 이지스함 등의 해상전력, 준수한 공중전력까지 적을 타격하고 초토화시킬 수 있는 수단은 충분합니다. 오히려 조금 과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인데요. 재래식 전력만 따지자면 정말 굉장한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적이 불시에 우리 영토에 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력의 의미가 퇴색되고 맙니다. 선제 공격을 받은 이후 즉각적으로 어마어마한 보복응징 반격을 가하긴 하겠지만 이미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행히도 대한민국은 북한과 중국이라는 불량 국가와 마주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잠재적인 위험 요소지만 실질적으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다분한 북한은 최근 들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한반도 안보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미사일 공격에서 한국을 방어할 체계가 부실하다면 북한이 오판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공격을 가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전개로 흘러갈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서 대한민국을 방어할 요격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1월 14일 북한이 기습적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에 따라 크게 단거리, 중거리, 중장거리, 대륙간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사거리 1000km 이하의 탄도미사일을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1000에서 3000km 사이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름 그대로 대륙 사이를 넘나드는 초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 5500km 이상의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부르는데요. 앞서 언급했다시피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IRBM은 MRBM과 ICBM의 사이 체급으로서 3000에서 5000km 사거리를 갔습니다. 즉 북한이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건 바꿔 말해 최대 사거리가 5000km에 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된 건 아니지만 사거리의 한계상 SRBM이 전선과 전역 단위, MRBM이 전구 단위에서 사용되는 전술급 미사일이라고 한다면 IRBM부터는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당사국 이외의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략급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IRBM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북한이 대한민국의 해당 미사일을 사용할 확률은 극히 낮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해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과 북한은 서로 IRBM급 미사일을 날리기에는 중심이 너무 짧습니다. 전쟁의 지리적 범위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전선은 아군과 적군이 서로 공방을 주고받으며 실질적으로 무력 충돌을 일으키는 경계선을 말합니다. 또 전역은 전선에서 한층 더 넓어진 단위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특정 지역 자체를 의미합니다. 보통 한 개 야전군급 부대가 충돌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우리 군의 편제를 예로 들면 제1야전군 기준 3개 군단 10개 사단과 그 작전 범위 일대를 전역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전군은 셋 중 가장 큰 단위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대단위 지역을 일컫는데요. 주로 국가 단위의 충돌이 벌어지는 지역을 전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발생한 전면전이 아시아 대륙 전체로 번진 상황을 가정한다면 대한민국과 북한의 전투를 한반도 전구라고 분류하는 시기입니다. 보통 전구 단위에서는 IRBM 이하급 탄도미사일이 폭넓게 사용되는데요. 사거리가 길수록 적의 후방을 타격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 단위의 전쟁이라면 사거리 3000km 이하의 MRBM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이상과는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비용 문제가 크고 스펙상 이웃 국가를 공격할 수도 있는 탓에 쓸데없는 외교적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경우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수도인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군사분계선이 40km 남짓이고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위치한 원산에서도 180km면 충분합니다. 이쯤이면 차라리 북한판 다연장 로켓인 방사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동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인 동시에 예산 싸움입니다. 어느 나라가 돈을 더 많이 들고 있고 얼마나 현명하게 쓰느냐가 장기전의 승패를 좌우하는데요. 특히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만큼 가난한 나라인 북한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들의 비대칭 전력을 사용하려 할 것입니다. 사실 북한의 탄도미사일에서 진짜 중요한 건 IRBM이 아니라 극초음속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IRBM은 거의 완성형의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크게 순항미사일 형태인 HCM과 탄도미사일의 글라이더 활공체를 결합한 HGV 방식으로 나뉩니다. 이 중 HGV는 종말 단계에서 탄도궤도를 포물선에서 수평비행으로 활공하는데요. 초기 탐지가 비교적 쉽다는 단점이 있지만 기술적 난이도가 HCM에 비하면 상당히 낮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IRBM은 이 HGV 방식으로 추정됩니다. HGV는 고도 50km 지점에서 하강 후 재상승 기동을 하며 물수제비 같은 활공을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다수의 정보 채널을 종합해보면 북한의 IRBM 역시 약 50km의 정점 고도에서 500에서 1000km를 비행한 것이 확인됩니다. 사실상 북한이 HGV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언제든 극초음속 SRBM, 극초음속 MRBM으로 대한민국을 타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문제는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이 극도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HGV는 매우 낮은 고도로 활강하기 때문에 레이더 추적이 어렵고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을 유지하면서도 복잡한 회피 기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군에서 HGV와 기동식 재진입체 MARV를 구별하는 이유인데요. 그러나 익히 알려진 것처럼 극초음속 미사일이 요격 자체가 불가능한 마법의 무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팩3 패트리어트로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KAMD는 우크라이나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욕인 수준인데요. 관건은 대한민국이 도발 원점을 완전히 파괴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북한의 미사일을 버틸 수 있느냐가 될 것입니다. 소위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 불리고 있는 KN-23은 사거리 800km 정도로 오로지 한반도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러시아의 전술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미사일로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이 포물선 궤적을 보이는데 반해 급격한 상승 기동을 하며 종말 단계에서 회피 기동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명 변형탄도라고 하는 변칙 기동을 통해 요격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회피 기술인데요. 실제로 KN-23의 시험 발사 당시 북군의 탐지 자산으로 종말 단계의 비행 궤적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합참에서 인정하기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요격수단인 패트리어트나 천궁으로도 100% 요격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건 북한이 어떻게 이런 고도의 미사일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느냐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기술을 그대로 베껴 만들었을 것이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21년 북한에서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글라이더 활공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파령 역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유입되어 개발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러시아의 첨단 미사일이 한반도에 배치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을 위한 방공체계를 개발 중인데요. 바로 LSM-2입니다. 전기형인 LSM은 이미 개발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고 2025년부터 양산을 준비 중이며 LSM-2 역시 활발하게 연구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LSM-2는 북한의 KN-23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처럼 변칙 기동하는 미사일도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80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화성 8형과 같은 극초음속 활공체 미사일은 현존하는 미사일 중 요격이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는 미사일입니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며 목표물로 날아가는데요. 때문에 아무리 속도가 빠르다고 해도 궤도를 예측하고 요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글라이더 형태의 활공체를 탄두에 탑재해 발사하는
극초음속 활공체 미사일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처럼 비행하다가 갑자기 수직낙하 후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 활공하며 예측할 수 없는 변칙적인 경로로 목표물을 향해 가기에 요격 난이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미 국방부에서도 현재의 방공체계로는 요격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정도이죠. 우리 군은 LSAM-2의 개발을 통해 활공 단계에서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기존 LSAM의 대탄도 유도탄 ABM은 300km 이내의 거리에서 마하 8의 속도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직격요격체 기술을 통해 높은 고도에서 위치와 방향을 자유롭게 조정하여 탄도탄을 정확하게 요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 형사들아 지칭할 만한 뛰어난 성능이지만 최저 요격 고도가 40km로 제한되어 있어서 저고도에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드와 마찬가지로 40km 이하의 고도에서는 높은 공기 밀도로 발생하는 공기 마찰열로 인해 적외선 영상 탐색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LSAM-2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요격하는 고도를 더 넓히기 위해 냉각장치를 구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의 공격용 미사일은 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하는 데 있어 필요한 무기체계이지만 요격 미사일 시스템은 정보화군의 주요 거점, 산업시설, 특히 민간인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선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서 아무래도 우리의 실정과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통해 미국도 갖추지 못한 방어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공격용 미사일과 방어용 미사일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정점을 찍을 기세입니다. 모든 무기체계가 그러하듯 미사일은 공격과 방어라는 창과 방패의 싸움을 거듭하며 발전해왔습니다. 원거리 타격 무기인 미사일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많은 나라들이 관련 기술과 전력을 확보하려고 심혈을 기울여왔는데요. 아쉽게도 한국은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세계에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갑질까지 당하며 미사일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족쇄에 묶여 미사일 개발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답답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미 미사일 지침도 폐기되었고 공교롭게도 그와 동시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우리의 첨단 기술로 개발되고 제작된 무시무시한 미사일이 등장하며 그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은 단순히 개발에 성공했다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이력을 바탕으로 적에게 공포감을 일으켜 전쟁 억지력의 효과를 발생시켜 자주 국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에 대한 대한민국의 집착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거기다 잘 만들기까지 합니다. 괴물미사일이라고 일컬어지는 현무5의 개발이 완료되어 올해 말부터 양산에 들어가고 생산량은 연간 최대 70여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찾기 어려운 무거운 탄두 중량의 고위력 탄도미사일인 현무5를 보유하고 그것도 1년에 70발이나 생산할 수 있다면 주변국으로서는 상당한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전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핵무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건데요. 한 전문가는 핵무기는 보여주려고 가지는 것이지 쏘려고 가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유하는 것 그 자체로 핵 억지력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바꿔 말하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무5 같은 탄도미사일은 얘기가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핵무기보다는 차라리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가 유사시에는 더욱 활용하기가 용이합니다. 현무5는 8에서 9톤가량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이는 미사일 개발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미사일 탄두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비밀리에 개발이 진행된 현무5는 올해 들어 성공적인 시험 발사를 거쳐 개발이 완료됐고 이번 연도 안에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무5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는 이유는 한국형 삼축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입니다. 한국형 삼축체계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고 시도할 때 먼저 그 징후를 탐지해서 선제타격을 가하는 킬체인과 미사일을 여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이후 북한의 적극적 공격을 퍼붓는 대량응징 보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무5는 KMPR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킬체인과 KAMD가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면 KMPR은 공세적 성향이 강한 단계인데요. 말 그대로 대량 응징 보복을 위해선 반드시 현무5 같은 강력한 이력의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현무5는 운동에너지와 충격파를 활용한 탄도미사일인데요. 기존에 알려져 있던 벙커버스터를 상회하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지하시설을 파괴하려는 미군이 사용부담이 큰 전술핵무기 대신 개발한 것이 현재의 벙커버스터입니다. 심지어 미국은 이런 개념을 더 발전시켜서 신의지팡이라는 무기체계를 구상하기도 했습니다. 신의지팡이는 우주공간에 여러 개의 텅스텐 막대기를 탑재한 위성을 띄운 다음 지상의 목표물에 텅스텐 막대기를 투하하는 방식입니다. 폭발물이 아닌 운동에너지를 이용한 것으로 본질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사용한 지진폭탄과 같은 개념이지만 그 파괴력은 지진폭탄 정도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신의지팡이는 비용 문제 등 여러 단점들도 많아서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의지팡이와 비슷한 무기가 실제로 존재하긴 하는데요. 바로 현무5입니다. 현무5는 신의지팡이와는 달리 추진체로 날아가 목표물을 타격하는 미사일이지만 운동에너지와 충격파를 이용하는 원리는 같습니다. 벙커버스터는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방식이라 낙하고도에 한계가 있지만 현무5는 최대 1000km 고도까지 올라간 다음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내리꽂히기 때문에 엄청난 운동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북한이 제 아무리 깊숙한 지하갱도에 사일로 같은 미사일 발사 시설을 감춰놨다 하더라도 현무5에는 그저 손쉬운 먹잇감일 뿐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현무5 같은 공격용 미사일뿐만 아니라 방어용 요격미사일에 있어서도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도 패트리어트나 사드 등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완전히 독립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나마 최신의 패트리어트가 배치되어 있어서 국가 방위에는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이 자체 개발한 요격용 미사일로 미국의 하성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을 수십 년 동안 지내오면서도 자국의 미사일 독자 기술 개발에 소홀히 하고 그나마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패트리어트마저 속을 썩이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대만입니다. 올해 8월 실시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어트2 미사일 실사격 훈련에서 벌어진 폭발 사고는 대만군 장성들과 주요 관계자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중국의 위협이 가중되며 민감한 상황에서 방어 시스템의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패트리어트는 슝펑 미사일과 더불어 대만 섬 전체를 요새화하는 고슴도치 전략의 핵심 대공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국이라는 적을 앞에 두고 있기에 대만이 선택할 수 있는 고슴도치 전략은 한정적인 상황에서 내가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면 상대방 역시 큰 상처를 입거나 같이 죽을 각오를 하라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미사일입니다. 특히나 중국의 대규모 항공 전력과 미사일 전력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대공 미사일이 필수적이라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실패한다는 것은 대만 입장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패트리어트2가 실사격에서 폭발 사고를 일으키자 대만 내 여론은 기름을 끼얹은 듯 들끓었고 미국으로부터 팩3급 패트리어트 방공미사일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습니다. 현재 팩3가 설치된 곳은 한국과 일본 두 곳뿐입니다. 대만은 구형 팩2 패트리어트만 보유하고 있었기에 이번 기회에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구매하자는 여론이 폭발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인 킨자를 팩3가 격추한 소식도 들려오면서 믿을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인 팩3가 대만에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킨잘 미사일을 격추하는 데 소요된 팩3가 36발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팩3 역시 생각보다 기능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가격 또한 커다란 문제인데요. 중국에서 날아오는 1200개의 탄도미사일을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 대만이 준비해야 하는 팩3 미사일은 이보다 최소 2, 3배 이상 물량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팩3 포대 하나당 10억 달러나 들어가는 마당에 예산도 부족한 대만 정부가 이 정도 물량을 수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만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방공 시스템을 구축한 한국의 사례를 대만이 본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한국이 구축한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SM과 천궁2의 존재 때문입니다.
미사일 개발에 있어 놀라운 성과를 거둔 한국은 올해 6월 장거리 지대 공유도 무기인 SM의 네 번째 시험 발사를 성공시키며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독자적인 미사일 요격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고도 50에서 60km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추적하는 시커와 탄도미사일에 부딪혀 파괴하는 직격비행체를 국내 기술로 개발한 것은 놀랍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북한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개발이 진행된 SM은 개발 난항과 예산 압박이라는 큰 저항을 이겨냈다는 의미가 큰 국내 방산기술입니다. 다층 방어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는 LSM은 알려진 스펙과 능력만 봤을 때 사드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향후 LSM 개량형까지 개발하면 세계적인 수준의 방공 시스템을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한국이 구축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양산이 진행되고 해외 수출까지도 이루어졌을 땐 한국은 미국에 이어 방공 시스템 수출이라는 위협을 달성하는 국가가 됩니다. 전쟁 직후 아무것도 없는 국가가 어느새 미국의 뒤를 이어 방공 시스템을 수출하는 국가로 바뀌는 것입니다. 피를 쏟는 노력과 국내 연구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일 텐데요. 덕분에 한국은 미국의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독자적인 국방력을 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SM에도 미사일 공격에서 한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지대공 미사일이 바로 천궁인데요. 기존 방공유도 무기인 호크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천궁은 천궁2로 개량에 성공했고 최대 사정거리 40에서 50km를 자랑합니다. 발사대 하나당 8발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발사관에서 가스 압력을 통해 미사일을 수직으로 10m 이상 발사한 뒤 공중점화하는 폴드런치 방식을 적용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 덕분에 360도 모든 방향으로 전환이 가능해 전천후 방어에 있어 탁월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발사 원점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정확도 향상이라는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한국의 우수한 방공 시스템을 확인하고 가장 먼저 수입을 결정했는데요.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아니라 천궁을 선택한 아랍에미리트의 행보에 여러 국가가 의구심을 보였지만 한국 무기의 뛰어난 성능을 믿고 있는 아랍에미리트는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 여러 국가가 천궁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고 미국에 비해 가성비가 뛰어난 방공 시스템인 것을 확인하고 도입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FA-50을 구매한 말레이시아도 최근 천궁 도입에 관심을 보이면서 한국 방공무기는 K-방산의 효자 수출 품목으로 떠오르는 중입니다. 공격이 강하면 경기를 이기고 수비가 강하면 대회에서 우승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전투와 전쟁에 대입해도 통용되는 말입니다. 적국의 주요 군사시설과 목표 지점을 초토화하는 공격용 미사일의 확보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면 국가 기반 시설이 무너져 전투에선 이기더라도 종국의 전쟁에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공격용과 방어용 미사일을 동시에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은 영토 방위를 위한 투트랙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